아 진짜 킹받아. 시즈니 분들 볼 때는 좀 강해 보이고 싶어. 완전 시즈니다 시즈니. 그렇지? 비켜봐. 아유. 박수. 박수. 안녕하세요. 태용푸들. 저는 태용입니다. 오늘 제가 할 컨텐츠는요. 바로 태용무리스. 우선은 제가 지금 섬이 굉장히 더러워져 있어요. 왜냐면은 열심히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좀 많이 덜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정리를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선물이 있기 때문에 팬분들을 랜덤으로 초대를 해서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용물의 숲 닌텐도 연락주세요. 팬분들이 한 분 한 분 올 때마다 비행기를 타셔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한 다섯 분 정도 초대를 할 생각입니다. 섬이 많이 더러워. 아직은 저는 돈을 벌어야 돼가지고 섬이 좀 많이 더러워요. 거의 이거 형님 좀 이따 팬분들 오면은 일로 못 오게 해야 돼. 나중에 다 팔아서 대출금 갚아야 돼요. 아 오마이 500원. 왜 내 너굴 상점은 그 업그레이드를 안 하지? 원래 막 너굴 마트, 너굴 백화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싸 6만원. 좋아. 잔다. 여기 형 잔다. 동물의 숲 소리에 잠에 든다. 아마 여기서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데. 뭐야 뿔 너무 귀엽잖아. 하지만 지금 뿔이 더 멋있다. 저는 악마를 상징했어요. 아 이거네. 아 오케이. 어 이게 프로 디자인. 뭘로 만들지? 모자로 일단. 나 버킷햇 좋아하니까. 와 이렇게 한땀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아 이렇게 좀 키울 수 있어. 오케이. 어 귀여워. 시즈니니까. 그렇지. 아 잠깐만 좀 더 똑똑하게. 그렇지. 에? 어디요? 이거? 아. 오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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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아, 너무 귀여운데? 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새싹을 하나 그려줄 겁니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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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아야, 잠깐만요. 좌우대칭 기능이 있다고요? 이거요? 아, 됐다, 됐다. 오! 오! 오, 귀여워. 새싹에 눈 달린 거 같지 않아요? 새싹이니까 눈썹도 그려줘야지. 어, 근데 좀 멋있는데? 난 나름 만족하고 있어요. 태용이의 사인.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요렇게. 요렇게. 와, 좀 어려운데? 네, 바로 시작. 팬분들이 근데 이거 받고 실망할 것 같아요. 미안해. 마이 디자인 연습해서 진짜 잘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올려드려야겠다. 전혀 다르잖아. 아니, 그래도 취지는 비슷해. 취지만 있으면 되지. 나름 그래도 여러분들이 디테일이 있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 돌아가, 돌아가. 마지막. 오케이, 여기까지. 완성. 결정. 적용해볼까요? 귀여워, 나름. 아, 등록을 해야 되네. 불쾌감을 줄수 있는 내 모자가 불쾌감을 줄 수도 있군. 저 새싹 모자. 티셔츠 하나 더 만들어볼까요? 요즘 또 여름이니까 여름엔 팍하죠. 주먹밥 쿵야를 그려보도록 하죠. 여기다가 눈썹을 티티 그리고 대칭이 안 맞아.
오, 대충 안 맞아. 왜안 맞지 이거? 아, 이미 시작부터가 옆으로 옆으로 쏠려 있구나. 됐다. 대충 맞았고. 졸기탱. 지금 여기도 붙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오, 귀여워. 살짝 그 머리 형이 그 안에 장아찌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만들었어 살짝. 아니다. 아! 주먹 티셔츠가 완성됐습니다. 이것도 입어볼게요. 에이, 오, 이거 좀 잘 만들었다. 아, 일단 좀 시즈니분들 볼 때는 좀 강해 보이고 싶어. 강해 보이는 두구와 전사가 볼. 스컬 가자. 태용이의 랜덤 추첨.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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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용 girlfriend. 어? 자기야, 여기서 뭐해? 345시간 팔 345시간? 오, 15시간. 완전 뉴비잖아. 아, 내가 금강석 좀 드려야겠다. 느낌상 지금 틀면은 오실 것 같은데? 공항 가서 게이트를 열어드려야 돼요. 핫드 고마워. 빨리 열어. 이렇게 열어두면은 사람들이 와요. 플라댄스 추고 있으면 돼요. 훌라훌라 훌라훌라. 헛둘 헛둘 헛둘. 숨어 있어야지. 전 숨어 있을게요. 먼저 찾으신 분께 선물 드릴게요. 얼음 기둥이잖아. 온다. 완전 시즈니다 시즈니. 이렇게 항공사 탑승객 출발지까지 얼마나 이 감성 있습니까? 진짜 너무 귀여워. 내가 볼 때 이 속도도 감성 있다고 생각해요. 이 빠름빠름 시대에 여유를 가지라는 메시지가 담긴 동물의 숲. 어디 한번 맞이하러 가볼까? 아무도 날 찾지 못했어. 헬로. 아, 귀여워. 뭐야, 너무 귀엽잖아. 도망가. 아무도 날 찾지 못해. 제발 앉기 앉아. 이거 음성 지원 넣어줬으면 좋겠어. 아이린 게임 Give me five. 어디든지 점프. 빨리 점프해 빨리. 아, 재밌다. 오, 소리 들려. 소리가 안 들릴 때 움직여. 빨리 움직여. 어? 아, 뛰어들라 그랬는데. 아, 유유 섬 더러워. 팔로미 여기 그렇지. 여기 뽑아. 아, 미치겠다. 여기 뽑아줘. 이럴 때 원래 팬들한테 줄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나 팬들한테 주고 싶은 거 이거거든. 가두자. 이 사람 가두자. 가둬. 아, 비켜봐. 아유. 안놈. 난 떠나가오. 너네랑 안놈. 오. 땅팡에 낙투래. 아티스트래. 아, 창피해서 안 되겠다. 창피해서 안 되겠다. I have gift. 내가 보여줄게요. 내가 만든 거 보여줄게요. 아, 이거 짠 한번 해줘야 돼요. 짠. 모를 수도 있어. 짠. 어떤데? 내가 만든 거 어떤데? 박수 쳐줘. 박수. 그렇지. 아, 진짜 킹받아. 근데 어떻게 주는지 몰라. 어떻게 주는 건데? 만들었는데 어떻게 주는 건데? 아, 이거 일단 이거 가져가. 안녕. 어, 잠깐만. 하나 내 건데? 오, 이거 내 건가? 아, 그치. 다시 줬다. 땡큐.
역시 착해. 개수가 모자라 두 개는 없어. 다른 거 줘야지. 너무 귀여워 다들 하는 게. 투구 줘야 되는데. 하나 있다. 용사들 컨셉이니까 한 명은 마법사. 마법사 원래 마법사는 많이 없거든요. 나는 마왕이고 나머지는 기사고 너 마법사해. 역시 척하면 척이야. 그렇지. 왜 마음에 안 들어? 왜 벗었어? 너 마법사. 그렇지. 버터. 버터. 불끈불끈. 야. 8이니까 사사로 쓰자. 사사. 사사대용. 귀여워. 오, 마법사 옆에서 꽃 뿌리는 거야? 오, 좋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귀여워. 박수. 박수가 없지만 바이바이로 대신. 귀여워. 너무 만족해. 저거 이 모습을 상상하고 샀던 헬멧이거든요. 너무 만족스러워. 나는 마왕이다. 우하하하하. 이거 너네 혹시 갖고 싶니? 혹시 이거 갖고 싶니?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어까지는 써야지. 됐다. 커먼을 쓰고 싶었던 커먼. 좀 더 근데 약간 본토 발음으로 감망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또 제가 어제 또 상 받았거든요. 여기다 갖다 놨어요. 제가 제일 공 들여서 만든 데거든요. 여기 앉아 있어야지. 어허허허. 여기 비눗방울 나온다고. 여기 비눗방울 나오는 거 보여요? 오른쪽 세 번째. 오, 비눗방울. 이거 내 최 토용이라고. 변기에서 물 나오는 거 보여드림. 아, 좋았다. 다 썼어? 가자. 이 방이야말로 태용이의 퓨처니즘이 담긴 미래의 방. 테크놀로지. 맞아요. 역시 시즈니. 척하면 척이구나.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내 리얼 방. 아, 나가면 안 돼. 얘들아, 나가면 안 돼. 나오지 마. 다시 들어갈 거야. 안 돼. 다시 들어가. 이 방은 좀 만약에 내가 진짜 방을 꾸몄으면은 꾸몄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방은 약간 이런 조명 색깔 좋아하니까. 이거 다 신발 상자. 그리고 이거 나 과자, 초콜릿, 그리고 수조, 그리고 게임기. 발로란트 해야 돼요. 그리고 투 더 월드, 세계로, 세계지도. 음악 좋아하니까 저는 또 약간 클래식 좋아하거든요. 박수! 여기까지 총투어였습니다. 일로 와. 라스트 포토 타임.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분이 안 계시지? 왔다. 아, 귀여워 다들. 아, 다 왔어. 라스트 포토 타임이니까 다 왔어. 하나 둘 셋. 오, 항공샵. 지미집샵. 아, 귀여워. 오케이. 눈 감지 말아요. 지금 다 눈 너무 깜빡여. 지금 다 눈 깜빡이지 마. 오케이. 잘 가. 정말 이거 쓰다가 그 감정이 이미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약간 뭔 말인지 알죠? 정말 아, 너무 와줘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쓰다 보면은 이미 나는 갔어. 아, 재밌었다. 그래도 난 개인적으로
이런 컨텐츠 좋은 것 같아. 재밌어. 동물의 숲 음성 지원 제발 넣어주세요. 배영해줘야죠. 공항까지 배영해주자. 아 근데 오늘 내 섬 너무 더러워서 부끄러웠어. 좀 더 유튜브로 그거 뭐지? 공부해야겠어. 자 이렇게 용이의 태용물의 숲 재미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시즈니 분들은 척하면 척이라는 거를 제가 뭔가 한번 다시 느끼게 됐고요. 정말 이게 말로 하지 않아도 뭘 원하시는지 너무 잘하시니까 너무 신기했고 너무 재밌네요. 앞으로 진짜 만약에 내가 정말 멋있게 꾸몄다고 또 생각이 들면은 다음에 또 공유하는 시간도 가질 테니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또 인증해주세요.